제가 처음 열린공감TV를 만들 때 나름 몇 가지 철칙을 세웠는데 그중 하나가 열린공감TV는 메시지만 있을 뿐이다 였습니다. 이 남자의 이름은 정천수. 한 언론사의 대표이며 거대한 카르텔과 싸우며 진실을 알리려 하는 시민입니다.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. 실수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, 그 사람 자체가 추앙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그가 말했듯 매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됩니다.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? 여보세요, 정철수 시대이시죠? 제가 미국에 온 이유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시민포털을 만들기 위한 계획 때문에 온 것이고요. 시민포털 사업 추진 관련 열린공감TV 긴급 이사회 결의문입니다.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. 참여분 시키기 위해서는 RTV 핑계를 대상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잘 노출시켜줄 수 있는 뉴스 유튜브 계속해야 하고 있습니다. 대신 낙도 좀 시키겠습니다. 낙도를 좀 내야겠죠. 안 됩니다. 이거 위험입니다. 위험합니다. 나는 낙도라고 했어!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! 주식한테 쓴 것인가! 나도 미국에 있다고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. 똑똑히 새겨들어. 버라이티한 쇼같이 섞을 거다니.